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을 해놓고 기다렸던 콘디보 22 프로 팬츠 제품을 받아서 이것을 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다가 아디다스가 제 살아나기 전에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더 좋은 팬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렇게 이게 추월할 수 있을까?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이 아니라 뭐지? 그냥 뭐 기대를 약간은 했었죠. 그래도 이제 종종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보다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항상 아디다스에 가졌던 그런 제품들은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제품이 사용되어야 하는 그 운동이나 구체적인 그 상황에 맞는, 아니면 그걸 입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제품에 대한 해석 만들어 놓고 운동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되게 높다고 느껴졌는데, 사실 축구화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게 느꼈던 게 코파 문디알은 뭐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디제로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메시에 의해서 그때도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일단 탭부터 보여드리면 콘디보 프로 22 팬츠고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리뷰가 끝난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입어보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실제로 제품 입어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와, 정말 좋다. 그리고 누구지? 아, 그래, 본커 레플리카룸 사장님한테 들었던 것보다 실제로 더 좋았다. 예.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표현해내지 못한, 뭐 제 영상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 팬츠에 대한 좋음이 그렇게 더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이 제품은 국내에서 발매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뭘 구매하게 되기까지 좀 망설였고,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하게 된 기간도 길고요. 왜냐면은 이게 옛날부터 지금부터 그렇지만, 한국에 발매되지 않는 해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품을 받아봤을 때 사이즈에 대한 그 뭐랄까 미스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내 생각보다 원치 않을 때 교환 환불하는 게 너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택배를 보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망설였는데, 일단은 1차 선발대로 봉커님이 사입었던 그 제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요청을 드렸고 입어보게 됐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팬츠가 갖춰야 돼 활동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할 수 없을 만큼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 있는 소재 설명의 성분표를 봤을 때 90%가 폴리에스테롤이고요, 10%가 엘라스틴 소재, 신축성이 있는 소재이고, 핏 자체는 입어봤을 때 그 타이즈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타이즈처럼 너무 딱 달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졌고, 사실은 축구용에서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실외에서 활동하는, 제가 봤을 때는 실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액션이 있는, 모든 뛰는 운동이든 모든 걷는 운동에도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라든지 그 러닝이라든지, 축구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등산까지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시간 자체가 1시간에서 길어도 2시간 이내에는 운동이 끝나고 바로 환복이 가능한 상태에서, 만약에 축구를 제외한 그런 상태의 그런 조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엘라스틴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봐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옛날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옷 자체가 크게 나왔어요. 왜냐면 옷 자체가 신축성이 없고 몸에 달라붙었을 때 소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옷을 딱 맞게 만들어서 입으면 운동할 때 힘들고, 그리고 내 몸의 운동성을 제약시키죠. 행동이나 제스처들을, 동작들을. 근데 엘라스틴 소재가, 신축성의 소재가 나오면서 옷을 타이트하게 만들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많이 입으시는 타이즈가 실제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다 보실 수 있는 속옷들에 대해서도 그런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옷이 내 신체라든지 내 운동할 때 내 몸의 동작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게 신축성 있는 엘라스틴 소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아니면은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에 신축성 있는 그런 소재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쓰여서 옷 입는 것 자체는 무조건 입었을 때 편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품 자체 굉장히 잘 쓰였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 제품 자체 쓰인 소재들의 천이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요. 엉덩이하고 이 뒷부분의 엉덩이와 그리고 허벅지 부분의 앞부분의 이 큰 허벅지가 움직이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엘라스틴 소재가 정확하게 쓰였고 그 뒤쪽으로는 이 뒤에 종아리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양쪽에 있는 부분하고 이 무릎의 뒤쪽에 이 그 뭐냐 접혀서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은 메쉬 홀이 구조적으로 쓰인 게 아예 크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얇고 통기성이 좋게 열을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움직임이 큰 부분이랑 근육이 큰 부분이랑 열이 발생하는 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이 메쉬 구조의 천이 잘 쓰였고, 종아리 부분은 확실히 그 엘라스틴 소재가 더 많은 양이 쓰인 것 같아요. 얇고 부드럽게. 아마도 옷을 입는 사람들의 개개인에 따른 신체 체형에 따른 종아리의 부분에 대한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소재가 좀 더 확실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소재의 부드러움과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이 조각된 패턴들이, 조각조각이 몸에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에 맞게 그 세세하게 패턴들이 잘려져서 몸의 움직임에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졌고, 그 부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허벅지가 끝나는 앞부분은 허벅지가 끝나는 부분에서의 그 절개가 이루어지고 그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이루어지고요. 뒤에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뒤에 그 무릎 뒤로 바로 종아리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절개돼서 큰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랑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 옷들의 장점이고, 그러면 뭐냐, 겨울에 옷을 입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는 열에나 땀이 나는 거를 잘 배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모가 아니 플리스 항상 좋긴 한데 항상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땀이 너무 심하게 차면 그게 체온을 뺏어가고 안에서 그대로 체감감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겨울 의류라고 하더라도 보온성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항상 필요한 거는 벤틸레이션 아니면 이제 투습성, 땀을 밖으로 내내고 몸의 상태가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의 그거의 조건인데, 그런 부분에서 허리에 보시면 여기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허리 자체에 그 땀이 차지 않게, 왜냐하면 몸에서 땀이 나서 허리 쪽으로 내려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라 실제로 이게 입어봤을 때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소재가 덜 쓰였고 이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허리 착용감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허리 밴드를 좋은 것도 이유가 뭐냐면 밴딩으로 돼 있고 여기에 그 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 부분을 잘 잡아주는 게 있어서 좋고요. 반대로 허리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착화하는데 그 조인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을 수 없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다가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벤틸레이션을 강화한 건 이 삼선 옆에 부분입니다. 허리와 마찬가지로 큰 구멍에 메쉬홀을 띄어서 실제로 바람이 맞을 때는 정면과 뒤에서가 가장 클 거고요. 왜냐면 앞으로 뛰니까. 그 다음에 열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허리와 크게는 이 옆구리에 붙는 삼선까지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디자인적인 삼선 요소가 아니라 열기를 배출하고 몸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썼고, 그 다음이 무릎 쪽에서는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을 벤틸레이션 통기구를 만들어서 땀과 열기가 계속 잘 빠져나가서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품이 잘 만들었고, 두 번째로 또 재밌는 게 이게 팬츠 쪽에는 운동화는 축구 쪽에 잘 안 들어가는데 앞부분에 있는 이 그 무릎부터 발끝까지 이 부분에 좋은 소재가 약간의 오븐 타입처럼 해서 바람이 잘 안 들어온 부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앞에가 빳빳하고 바람을 잘 막아주는 소재면 그럼 뒤에 부분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되게 착화감이 부드럽게 폴리 그 에스테롤로 니트 같은 타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니트 같은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그좀그 뭐냐 이게 직조 자체를 큼직큼직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형태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패널들의 안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기모성의 소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와 이 앞부분에 가장 큰 근육들, 그리고 종아리 뒷부분 정도까지는 기모성의 얇은 소재를 써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게 제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제품의 완성도나 디자인상에서의 그 뛰어남이 너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어봤을 때이 제품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딱한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랑이 부분에 이 재봉들이 실제로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맨살에 닿는 부분들이 약간의 착화감을 좀 저하시키는 느낌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근데 제가 아디다스에서 거의 못 봤는데 이것도 지금 안에 재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봉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재봉이 보통 아디다스에서 대품 나오는 것도 이렇게 달랑달랑거려요. 왜냐면 이옷 표면에 옷 전체 패턴에 붙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비교해 보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가지고 있는 이런 옷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그렇게 돼 있네. 어떤 옷을 가져와야 되나? 잠시만. 그쵸? 이제 이렇게 제가 있는 후드를 보면 재봉선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마감이 이런 식으로 안돼 있죠. 그러면 이게 옷에 닿으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부에 걸리적 거린다거나 착화감을 저해합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 콘디버 프로 팬츠 같은 경우는 모든 재봉의 안감이 이렇게 다 피부에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작정하고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막 보여져요. 일부러 대놓고 아예 잘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서 굉장히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핏을 입어보고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짜잔. 패치를 입고 왔고요. 일단은 보면 정면에서 이런 느낌이고 거의 사실상 타이즈에 가깝긴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고 확실히 큰 근육에 닿는 부분들 자체는 기모성 소재라든지 이걸 써서 이뒤 종아리까지는 그런 부분이고 앞부분에 바람이 막는 부분은 여기는 다 우분처럼 견고한 소재를 써가지고 바람이 피부에 직접 안 닿는 걸 기능적으로 노렸고요. 뒤에 이 종아리 뒷부분은 확실히 메쉬 홀로서 옷 자체가 좀더 얇게 돼 있어서 열기 자체를 빼줄 수 있게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일단은 제가 좀 올려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이즈가 미디움이 있단 건데 허리 부분은 네, 이런 느낌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안 올리거든요. 운동하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밑으로 이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정도 있게 될까? 여튼 허리는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좀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전 사이즈가 미디움이 좀클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딱 맞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이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 몸에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보다 이 가운데 여기 이제 패널을 하나를 덧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패널을 이렇게 하나 덧대면 덧댈수록 장점이 있다. 뭐냐면 가랑이가 움직일 때 보통의 바지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냥 패턴이 앞뒤 패턴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움직였을 때 이 부분이 제약이 되는 게 근육들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허벅지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서 데미지가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제약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더라도 옷 자체에 제약을 가요. 왜냐면은 청바지나 이렇게 돼 있는 면바지라 바지를 이렇게 많이 보면 여기가 가장 많이 뜯어져서 찢어지거든요. 닳아서 그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패널 자체에도 제가 볼 때는 소재 자체가 엄청나진 않지만 이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패널 자체를 한 걸로 봐서는 이 패널이 활동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왜냐하면 여기가 이 허벅지의 큰 근육의 움직임을 절대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재 자체는 이 앞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모성 소재를 쓰였는데 이 한 줄을 이 안쪽부터 전부 다 지금 안쪽에 다 더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 팬츠를 입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이런 걸 저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점수를 높여주고 가장 이제 점수를 마지막으로 주는 건 기장을 줄일 필요가 없다. 나한테는 그 부분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래서 바지를 전체적으로 입어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로 프로란 이름을 아디다스에서 트레이닝웨어에 붙이기 시작했고 트레이닝웨어에 프로를 붙임으로써 실제로 프로 선수를 입을 만한 고기능성의 팬츠를 아디다스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려가 되는 건 이 첫 번째 팬츠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콘디보가 처음 나오고 2003년도구나. 2003년도 버전의 이제 티로 제품들이 22티로였나? 23티로였던 것 같은데 월드컵을 향해서 여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아마 초판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봐서 다음 판들의 개성이 이뤄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팬츠 자체가 너무 만족감이 높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를 더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품을 소개해드렸고 저는 보통 허리는 29, 30 정도를 입고요. 허벅지가 좀 큰 편이어서 뭐 그러니까 허리에 맞추면 보통 28에서 29를 입고 허리를 맞춘다면 31에 32까지도 입어야 되는 상황이라 여튼 핏은 그렇고요. 몸무게는 지금 제 몸무게 역대 최고 몸무게 74kg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0에 74kg고요. 지금 팬츠를 이렇게 입고 있고 핏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그 뭐냐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라면 혹한기를 아예 빼놓고 웬만한 운동에서 타이즈 같은 형태의 이런 팬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운동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이나 겨울처럼 춥기 때문에 외부가 바로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집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서 환복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팬츠는 운동할 때 입어야 된다. 제가 본 아디다스 팬츠에서 그러니까 운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장 잘 만든 팬츠고요. 정말 최고의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팬츠가 겨울용으로 운동용이 필요하시다, 축구가 필요하신다, 축구용 팬츠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세요. 네, 무조건. 나이키에서도 이렇게까지 잘 만든 팬츠는 본 적이 없고 초창기 때 엘리트 테크니컬 팬츠도 이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이제 축구라든지 운동성 그리고 뛰는 그 자체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의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계속 입어보니까 이 안쪽에 피부에 닿는 느낌도 거의 좀 익숙해지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한 제품은 22 콘디보 프로 팬츠고요. 축구용 팬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축구용 트레이닝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사서 소장하셔야 되는 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팬츠는 나이키 엘리트 테크니컬 팬츠 시리즈 그러니까 나이키 트레이닝 지금 어드밴스 핏 트레이닝 팬츠를 대고
지금 제가 볼때 아디다스에서는 팬츠를 내가 모은다, 장비를 모은다, 운동을 한다 하면 이 팬츠는 무조건 사서 입어야 되는 팬츠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서 좀 얇으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디다스에서는 프로, 아디다스는 테크피, 나이키에서 프로, 언더아머에서 콜드기어라는 그 이제 베이스레일 하나도 입어서 입으시면 겨울철에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